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트를 봅니다. 종목별로 등락폭은 조금 있는데, DLENC는 좋은 가격대에 온것 같고요. KPF는 오르락내리락, 계속 고점을 돌파 이후에 우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OLED 관련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 요 구간에서 2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마쳤고 요날 마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좋진 않아요. 개인이 좀 사주고 있는데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들였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화학주가 조금 오르네요. 자, 이렇게 들었다 내려온 자리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자, 보험 관련주가 현대해상이 1등이고 롯데손해보험 2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화재는 좀 무겁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대형금속은 계속 여기서 횡보 중인데 종목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지케어텍은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수산중공업이 바닥권에서 좀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원수산이 흐름이 좋죠. 레벨업해서 여기서 고가 놀이 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을 지금 이때 거래량 중간 거래량 돌아왔고 최근에도 거래량 나오고 있고 자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한일사료가 대급등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10배는 아직 아닌데 자 현대사료가 치고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한일사료가 여기서 2,900원에서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사료주를 좀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발견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바닥에서 흐르는 종목들,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아무래지 바닥권에서 흐르는 종목들 좀 무겁긴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LG엘로비전 상한가 이후에 안 내려오고 고가놀이 하고 있네요. 잡기가 좀 어렵죠. 자, 지수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자, 지수는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번복을 하는데 자, 테마를 잘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제도 파생에서는 살짝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증을 했던 덕산 하이메탈 변동은 없고 서진 시스템은 권리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잘 가고 있네요. 자, DLENC는 권리락 이후에 좀 빠졌으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횡보를 할지 몰라도 좋은 매수가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KPF 이후에 넥스트 요거랑 GS 글로벌 석탄 관련주가 떴는데 일단 GS글로벌이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KPF는 2등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넥스트비티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뚫어야 될 구간들이 매물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GS글로벌은 이미 한번 뚫었습니다.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위매 매물대를 지금 뚫고 있는 과정, 거래량을 수반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뚫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KPF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 여기 전 지지 받았지만 요 매물대를 지금 뚫고 있는 과정. 매물대가 쌓이면 다시 내려와서 요 매물대 구간 사이에서 한동안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흐름은 종목별로 흐름은 그렇고 일단 사볼 만한 종목들이 자, 슈프레마 HQ 이런 종목들,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아모레지, LG생활건강 그런 종목들 아직 많이 있는데 종목들 다살 수가 없으니 얼마나 선택을 잘 하느냐에 따라 계좌 수익률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일단은 오늘은 종목 체크 정도만 하고요. 아, 사료주는 대박이네요, 대박. 자, 여기서 2,000원에서 5배가 뛰었고, 현대사료는 자,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에서 10배가 뛰었네요, 10배가.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이슈 받으면서 추가로 더 올라왔고, 여기서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중간에 뭐 털리신 분은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는 털어야겠죠. 한일사료도 이만큼 올라왔으면 털어야겠죠. 자, 부럽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별로 없고, 신성홀딩스는 이만큼 올라왔고, 자, 이만큼 뭐 장기로 보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장기표에서 뚫고 살짝 조정을 주는 자리, 만약에 더 내려왔다면 이 구간, 요거는 장기평선, 중기평선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장기평선도 먼저 쭉 내려오는 평선 먼저 뚫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고요. 덕신 아우징도 잘 가네요. 현대그린푸드, 자, 이런 종목도 바닥권에서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자리, 자, 요 바닥이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중기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살짝 반등을 줬다가 10만 원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 돌파했던 그리고 여기 지지 구간 10만 원 위아래로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오네요. 일단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동원수산도 잘 가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히 들고 가봐야겠지만 단기 이슈로 빵 튀는 종목들은 윗부분에서 좀 잘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MH 에탄올이 어떻게 됐죠? MH 에탄올. 단기로 빵 치고 올랐다가 조정을 주는 자리들. 자, 아주 뭐잘 가고 있네요. 올랐다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가 또 좋은 매수 가격대가 되겠죠. 중간쯤에서 지금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MH가 에탄올 주는 대장 같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고. 창의 에탄올은 상대적으로 살짝 약하긴 하죠. 여기까지 보고 주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비중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4번에서는 몇개 없습니다. 4번에서는 몇개 없고, 자, 1번 구간에 종목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